개장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해운대 포장마차촌. 이곳에선 살아있는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몰려드는 사람들. 특히 이곳은 영화에서나 보던 스타들이 자주 다녀가는 곳인데요. 인기가 실감나네요. 해운대에서는 딴 데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만 파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랍스타요. 수족관에서 꺼낸 건 살아있는 바닷가지. 포장마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닷가재 요리를 코스로 즐길 수 있다는데. 바닷가재를 먹기 전 인증사진은 필수. 바닷가재 인기가 웬만한 배우 못지않습니다. 해운대에서 끝났습니다. 이거 맛 좋다고 막. 오늘도 환하게 불을 밝힌 해운대 포장마차촌. 이곳에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온 제가 지금 19년째 들어가는 거죠. 다 똑같아. 상인 간의 화합을 위해 같은 요리를 판매하는 건 물론 음식 가격도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포장마차 입구에 규범 사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그거 카드 결제 거부하지 마라고 그러지. 많이 손님 오잖아요. 외국에서도 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우리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즐겨 찾을 만큼 글로벌해진 해운대 포장마차촌.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가 낯설면서도 신기한 듯한데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곳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Beautiful town. Some.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очень хороший город. It's fantastic. It looks. I love every detail, and I hope all this will stay in Korea forever. 서로 문화는 달라도 정을 나누기엔 없이 좋은 곳이죠. 신선한 해산물 맛보러 부상 포장마차촌으로 놀러 있어. 포장마차 로드 마지막 종착지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위에 포장마차가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창동역 주변에도 포장마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예. 예. 조금 있으면은 이 주위가요 전체가 다 포장마차가 됩니다. 아, 이 주위가요? 예예. 예. 포차가 펼쳐지지. 펼쳐진다고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 지금 뭐 아무리 둘러봐도 포장마차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보기에는 일반 컨테이너와 다름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앞을 서성이던 수상한 사람들.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자마자 일제히 컨테이너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포장마차 상인들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포장마차가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포장마차가 생긴 걸까요? 개선사업 하면서 낮에는 비워두고 밤에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다 깨끗이 정리해놓은 거예요.